선택하여라. 와, 와, 너무 기쁘다. 구하. 와, 타격불. 와, 타격 구뎀. 여기 늘 제거하던 걸로. 거무 귀찌삐 전광석화. 진짜 집기 애매한 것들만 나오네. 귀찌삐 한 장 정도? 공개적 닉네임님 반갑습니다. 아니. 아이, 타격놈들아, 강화 좀 그만 쳐먹어. 니들 강화한다고 세질 것 같아? 뭐? 타격이 구뎀이라고? 너무 부럽다. 완전 좋잖아. 반박시 개말 못. 아, 요새끼 소란이 호감사입니다. 에, 너무 좋잖아. 타격이 구뎀이라고? 전공황 서커보다 세잖아. 너무 세다. 하향해야 돼, 이거. 타격 너무 세. 구뎀이야. 어흠, 마이갓. 반박시 쓰랄곤. 프레츠의 다리 걸기 예비. 엘리트 잡아야 되니까 다리 걸기. 타격불 좀 구하길 말아주세요. 타격불 13딜. 아, 왜다 빠지냐고. 아, 이 게임 너무 싫어. 다리 걸기를 가져와라. 가져오라고. 와, 진짜 타격불 지독하게 이상한 타이밍에 빠지네. 독한 게임 같은데. 괜전이다. 아니, 딜 카드. 으악. 으악. 딜 카드 언제 주냐? 나 죽고 나면 그때 주냐? 승천 효과가 포션 효과 감소해서 포션 슬롯 제거로 바뀌었습니다. 딜카드가 나오긴 했네요. 으미. 체력 좀 많이 달고 잡으려나? 일도 1200점 클리어 답입니다. 이제 후원했으니 벤입니다. 나가세요. 아예 제이널님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살 무검. 교살 지금 쓸 수 있나? 무검이나 한 장 더 써? 아... 와, 금강저. 교살 타격. 고개도 넣긴 넣어야겠죠. 뭔가 좀 이상한데? 아니, 뭐지? 왜 이렇게 덱이 일관성이 없지? 킹 짱최. 오예. 이제 일관성이 생겼네요. 신성 덱입니다. 이거 아이콘 바뀌었네. 펜타그래프라서 그냥 맞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영액. 킹갓. 갓. 엔트로피 동락. 왜 다 쓰냐 저거. 어? 서순. 물약 효과 감소 대신 물약 슬롯 감소로 승천 페널티가 바뀌었습니다. 개념 패치죠. 대가면님 반갑습니다. 지는거 아니지? 능지가자 갈 수 있나? 못 갈 것 같은데. 능지특 서주인. 그럼 그렇지. 능지 데미지가 무려 1이나 올랐습니다. 이번 패치를 통해서. 무려 금강저 유물 하나를 가진 효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래도 안 사? 유물 하나 오지 상향. 상점 왜 이렇게 상가야 여기? 첨탑 상가. 포션이 해냈다. 황금 우상. 포션 효과 돌아온 거 너무 좋네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귀지피 먹어라. 능지특 쓸 몫은. 능지덱 짜서 능지 여러 대상 굴리려면은 능지끼리 얽혀서 몹쓴. 앞도 그대로예요. 뜬금없지만 보여드렸습니다. 보내셨고요. 뭐야? 언제부터 오우야가 나오는 방이 되지? 아, 이거 드로우 심하게 모자라네. 신성특 아무튼 덱 맨 밑에 있음. 진짜임. 능지 이거 쓰라고 만든 거니? 이래놓고 딜 1 올려서 압도도 괜히 넣었네. 아이 대갑축 진짜 들을 게안 됐네.
저 정신 나간 타격 수비 좀 어떻게 안 되냐? 금강저 매끄러운 돌. 이 빌어먹을 타격 수비 좀내 덱에서 치워줘. 아, 이거 신성 나오면 안 되잖아. 진짜 신성 나올 뻔했네. 무섭다, 진짜. 야이씨! 이나물 거 상향받아서 1 남았네, 개꿀. 아이, 가시 없어? 아, 너구나. 와, 능숙한 찌르기 쓸 수 있어요. 너무 신난다. 유월님 반갑습니다. 대단원이 더 좋죠. 저런 최악체와 비교할 순 없어요. 능지 딜 좀 더 올려라. 전문성 안 나오냐? 안 나옵니다. 능지라도 쓰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능지와 능지. 패가 많아야 세지는 캐릭터인데, 패가 적을 때 발동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 사일런트가 똥캐라서 그래요. 하시다 보면 됩니다. 연고다. 아, 이거 포션포션에서 자꾸 맨날 유령화만 나와서 빡치는데 저거 써야 되나? 불타입이라서 약해요.
아, 신성, 진짜. 이렇게 보면 신성, 이거 완전 개쓰레기 캐릭터, 개쓰레기 카드 아니냐? 승천 쓰냐? 아니, 승천이래. 신성. 엄청 꼬이네. 진짜 끝도 없이 꼬인다. 이딴 거 집었으면 안 됐어. 전광 스쿼라도 쓸까? 신성모독. 꺼져. 꼴 보기 싫으니까. 능지가 드디어 이랬습니다. 드디어요. 착한 능지는 죽은 능지뿐. 정령의 똥도 안 줌. 아드 특 도움 안 됨. 아무 쓸 안 됨. 내가 저걸 내 손으로 집었다니 믿기지 않는군. 아드 두 개 쓰고 노딜. 똥 공격. 똥 공격. 똥 공격. 똥 공격. 똥 공격. 똥 공격. 이게 뭐야, 자야겠다. 아니다, 펜타그래프구나. 아니, 이게 덱이야, 이게? 어우, 28장. 착잡합니다. 빌어먹을 치쿠리타 상향 좀 해라.
첨탑의 치쿠리타. 비가? 독바 하나만 주십시오. 잘 잡히면 잡을 수 있나? 지금은 신성빨입니다. 안 그래도 카드 없는데 왕관 집긴 좀 그런데 신성이니까 함 시원하게 돌리죠. 좋은데? 좋네, 뭐. 좋다고 합시다. 정밀 낫네, 뭐. 상점 두 개 갈 수 있죠. 신성 그런 거 없다. 잔상이 뭔 일로 이렇게 잘 나오지? 신성빨로 세네요. 신성 신성체 역시 신성이다. 하 유물이다 게이드 1등상. 아 고짐고. 아 여기서도 펜터그래프 발동하네. 지식이 늘었다. 근데 더 세게 맞잖아. 아 개같네 진짜. 아니 무심코 욕설이. 무심코 심한 말을 내버렸네. 진심이 나와버렸잖아. 유령 씁시다. 지금 안 쓰면 언제 쓰겠어. 오늘 육강령 야근 뛰네요.
부검 어디가냐? 빨리 나와라 좀. 이걸 써 바로. 골칫거리 진짜 골칫거리야. 신성측 강함 삽 유독 총매 유독 빠따주시바 신성 또 나옴. 드로우만 되면 순서로 싹 지우면 되는데 드로우가 안되네. 반사신경에 순서 넣고 싹 지워볼까? 투성이요? 님들 너도 공격 뭔데 두 장이나 있냐. 저희 상자마다 더 있거든요. 램리니 뿔 으악 신성, 능지, 예비. 다리 걸어야 되지 않나? 고개 써볼까? 와, 뚜까 맞는다. 이럴 거면 검문화 쓰는 게 낫지. 얘들 진짜 화상 넣는 거 하나 줄여야 돼. 답도 없어 진짜. 아니 제발. 에 뭔데 화상을 네 장씩 넣어 턴마다. 니들이 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얘들이 첨탑에서 제일 세. 농담입니다. 그렇진 않고. 잔상 이잔상 마트료시카 병번신성. 와 이거지. 망단 이제 뭐 지우면 되지? 그냥 대충 드로우해서 순수로 지우면 되긴 되지. 덱은 어차피 지울 거라서.
병보 효과 맨 처음에 나와요. 맨 처음에 잡혀요. 동공격을 지울까? 단분사를 지울까? 플라잉 니나 하나 지우죠. 돈 남네. 와, 도박집. 드나스는 파워카드 많으면 편한 애들이라 괜찮을 것 같네요. 아닌가? 아무튼 괜찮음. 고개. 부적이긴 한데, 광기 개꿀 아닌가, 지금? 킹박치. 아기 상어 뚜루뚜루 비어 뚜루뚜루. 파워카드 들을 게 많네. 광기 먼저 써볼걸. 욕심부리다가. 파워카드 너무 많이 집었네.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은데. 조금만 덜 집었어도 됐을 것 같네요. 파워카드를 조금 과하게 집은 것 같네요. 망단 빠따 주시바. 근데 한 장이어도 될것 같은데. 이건 욕심 아님. 리얼. 파워. 파월. 오마롱님 후원 감사합니다. 파월 후원. 신경독 빠따 주시바. 근데 저거 두 마리라서 곰보 쓸까? 아니야. 신경독 받다 주시바.
이걸 고개에 넣는 실력. 취한다. 아, 근데 저거 신성 쓰기 전에 공격 포션 썼어야 했는데. 암튼 도넛을 먼저 잡아야 되나 데카를 먼저 잡아야 되나. 아, 이거 스킬 카드 좀 덜 집을 걸. 아, 스킬이 아니라 파워 카드 좀 덜 집을 걸. 아예 파워 카드 다 처리하기 빡세잖아. 앞도 한 장 더 있던가? 한 장이 끝이야? 그러네. 능지는 제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압도랑 맞물렸으면 쓰는 건데. 결국 높이격은 안 되나? 아, 드로우 그지 같다. 아유, 씨. 그럼 그렇지. 드로우 진짜 살짝 아쉽네요. 빨리 빨리 어지러움 다 뺀. 다 못 뺀. 드로우 나쁜 놈아. 약화가 걸려있다가 풀려서 그럴 거예요. 1634점. 저거
칼날 여왕 이벤트 나오면서 점수가 엄청나게 뛰었네요. 저 이벤트 하나만 떠도 엘리트 거의 3마리 높이 가는 수준으로 점수를 받으니까 저거 하나 나오고 안 나오고가 스코어링에 너무 큰데. 아, 운빨겜이 또 운빨겜 했네. 1층 보스 다시 만나는 건데, 보스 처치가 원래 300점, 에 네, 300점인데, 300점 아닌가? 고짐고. 에 네, 원래 300인데, 여기서 하나 더 잡아서 500을 맞죠. 점수 200점이면은 엘리트 거의 3마리 높이가 가는 수준인데, 아니지, 3마리가 아니라 4마리 정도네. 엘리트 4마리 높이가 가는 정도의 점수를 저기서 주니까 스코어링 할 거면 저거 뜨기를 진짜 간절히 빌어야 되네요.